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이제 슬슬 본격적인 스토브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지금 단독번호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쓰고 있고요. 예, 벌어지고 있는 이적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비하인드 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원 삼성 레전드죠. 염기훈이 1년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오늘이죠. 22일 발표가 났습니다. 뭐 지난달부터 수원과 염기훈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연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아니라 언제 발표할 거냐의 문제였습니다. 수원과 염기훈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서로 간의 신뢰가 굉장히 두텁잖아요. 그래서 이번 재계약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염기훈이 사실 지난 시즌 많은 경기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명분이 없지 않냐는 말도 나왔는데 선수 본인이 그랬다 그래요? 예, 그 대구 원정에서인가요? 최다 출전 기록 세우고 수원 팬 앞에 섰는데 아, 이 팬 앞에서 한번 1년 더 하고 싶다. 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구단에 전달했고 구단에서 흔쾌히 오케이를 해서 재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사실 뭐 이 과정에서 염기훈 선수도 뭐 연장을 하고 그 현역 생활을 연장하고 싶은데 다른 팀에 가볼까 이런 고민들도 상당히 좀 있었던 그렇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원 구단에서 오케이를 한 거고 발표 시점이 늦은 건 선수의 스케줄 때문이지 뭐 연봉 문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코치롤 없는 생현역이라는 점. 생현역.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연봉도 아주 큰 변화까지는 없는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수원이 챙겨줬네요. 네. 이로써 염기훈은 본인이 목표로 했던 40살 현역을 목표로 이루게 되고요. 염기스 벌써 40이에요? 그, 내년에 40입니다. 내가 네. 나이를 얼마나 먹는다. 염기훈에 이어서 양상민도 동갑인데 재계약 각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수원은 두 베테랑이 메탄소년단 중심으로 돼가는 팀의 중심을 잡아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대구의 가마 감독 선임이 유력해졌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죠? 네, 저희가 한 차례 멤버십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뭐 특정 구단 썰 창 기자가 했는데 그거 듣고 왔다가 대구 썰 듣고 놀랬다는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그게 더 많았어요. 그 정도로 임팩트가 있었는데 대구는 알려진 대로 이병근 감독과의 관계를 정리를 했고 브라질 출신인 가마 감독과 새 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온 대로 유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계 얘기를 들어보면 연봉과 같은 조건도 이미 나온 상태고요. 가마 감독도 대구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가마 감독이 돌아오면 경남FC 그리고 축구대표팀에 이어서 세 번째로 조광래 대표이사와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되는 거고요. 모아시르 그리고 안드레 감독에 이어서 대구 지휘봉을 잡는 또 다른 브라질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후보 이름도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가마 감독이 제일 앞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대구 소식이네요. 홍정훈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마침내 홍정훈의 거취가 결정이 됐습니다. 대구 21일날 재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홍정훈 선수 뭐 FA 최대어 중에 하나였고 워낙 지금 수비수가 귀한 시장이잖아요. 홍정훈은 검증된 무엇보다 커맨더형 수비수라는 점에서 왜냐하면 최근 3백이 워낙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 이 커맨더형 수비수가 좀 귀해졌는데요. 저희가 올가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천이 관심을 보인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실제 인천이 이때부터 홍정훈을 지켜봤고 왜냐하면 김광석이라는 확실한 커맨더형 수비수가 있지만 내년 하락세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보강을 하려고 일찍 접근을 했는데요. 대구도 재계약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멤버십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조건이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인천도 놀랄 정도의 조건을 제시했고 홍정훈도 대구 쪽으로 쏠렸다라는 말씀을 멤버십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새로운 변수가 생깁니다. 성남이 뛰어들었습니다. 성남이 리차드, 권경원, 커맨더형 수비수가 팀을 떠나면서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찾았고 홍정훈과 협상을 합니다. 홍정훈이 원하는 조건을 상당히 맞춰주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인천이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네. 인천이 막판 스퍼트를 올리면서 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뭐 이미 대구는 파이널 오퍼를 한 상황이었고요. 이게 20일까지의 버전이었습니다. 홍정훈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 언제냐? 20일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값이면 대구 남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갔다가는 뭐 성남 탔겠다? 그러면은 뭐 조성환 감독한테 미안할 일이고 성남 뭐 인천 갔다? 그럼 김남일 감독한테 미안할 일이잖아. 얘기를 다 나눴으니까 그렇다면 그냥 대구에 남는 게 맞는 결론인 것 같다라는 내리면서 다음날 발빠르게 결정 내리자마자 바로 오피셜이 뜬 거죠. 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울산이 아시아 쿼터로 아마노 준 영입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영건의 품은 울산의 남은 과제는 뭐냐? 공격진입니다. 스트라이커 영입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요코하마 마리노스 핵심 공격수죠. 아마노 준 영입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울산이 최근 이제 홍명보 감독과 런던 올림픽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에서 함께한 이케다 세이고 코치를 영입했는데 그의 추천에 따라서 영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울산이 호주 출신인 게 데이비슨이 팀을 떠났잖아요. 그 자리에 이제 아시아 쿼터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이었는데 울산이 과거 이제 뭐 마스다도 있었고 일본 출신 선수들을 좀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네. 현재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채울 선수를 찾았고 유럽을 경험했고 일본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아마노가 낙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변수가 있는데 이동경이거든요. 유럽 진출을 현재 이동경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잔류를 결정할 경우에 사실 이 자리에 아마노의 입지가 애매해지거든요. 둘 다 이제 왼발잡이에 뭐 비슷한 상황이 많아서 더욱이 지금 울산이 장현수 영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적 이유로 외국인 쿼터를 다 채우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경이 남는다 그렇다면 아마노 합류 여부는 약간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최종 결정이 날 모양인데 지금은 굉장히 근접한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창 기자가 앞서 언급해 준 대로 외인 공격수 영입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여름에 힌터 제어를 보낸 뒤 아직까지 적임자를 찾지 못했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고충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뭐 당장 겨울 영입이 안 되면 일종의 가계약을 맺어놓고 내년 여름에 뭐 합류하는 방향까지도 뭐 검토하고 있다. 그만큼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두고 살피고 있다는 건데요. 비단 이건 울산만의 고민이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맞아요. 예, 외인 공격수를 찾는 팀들 뭐 얼핏 떠올려도 제주 있겠고 뭐 수원, 서울, 포항 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수준급 스트라이커 딱 귀했다. 그럼 비싸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 팀에서도 그 유럽에서도 스트라이커 귀하다 보니까 대체자를 구하면 보내주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고 그러면서 영입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스카우트가 나갔다 돌아왔지만 대부분은 빈손이에요. 빈손으로 성과 없이 돌아온 스카우트가 대다수라고 들었고요. 이런 이유로 지난 시즌 비록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름 몇몇 떠오를 거예요 아마. 그리고 K리그를 경험했다는 이유로 이 선수들을 이 링크가 되고 있다. 예. 점점 링크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계약을 한 팀들이 승자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스마르가 서울과 재계약을 했다는 단독 보도 나왔습니다. 네, 21일 구리 챔피언스파크에서 안익수 감독 만나고 왔습니다. 오스마르에 대해서 물어봤고 일부분은 제가 기사로도 썼는데 뭐 정말 옛날 표현이지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오스마르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뭐 어린 선수까지 챙긴다면서 모범 그 자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익수 감독이 9월에 부임했잖아요. 그런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탁 꽂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오스마르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0월에 구단에 일찌감치 오스마르 재계약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약간 옛날에 아디처럼 이제 용병 같은 느낌이 안 나요? 아니에요. 그냥 형이에요. 그냥 서울형 맞아요. 오스형이라고 부르고 근데 구단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레전드 예우 차원 이런 게 아니고 실력적으로도 오스마르를 대체할 선수를 사실 구하기는 불가능하다. 맞아요. 시장에도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그렇게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됐고 2년 재계약을 지금 발표만 남겨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기스마르가 작동됩니다. 자, 윤빛가람의 제주행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이건 뭐 제가 베란다 토크로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들으신 분들은 아마 세세한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빛가람이 제주로 갑니다. 많이 돌아간다는 그렇죠.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뭐 울산과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이적료를 들이지 않고 팀을 떠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많은 팀들과 연결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수원FC가 뭐 입대한 이영재 대체자로 뭐 손을 내밀었다는 보도도 나왔었고 뭐 인천 그리고 대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구 치바사 보내면서 한번 하려고 했었죠. 네. 네. 윤빛가람의 선택은 제주였습니다. 성남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제주에서 다시 떡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윤빛가람이 있던 시절과 뭐 감독은 비록 바뀌었지만 가깝게 지냈던 프런트도 그대로 있고 또 아침에 도전하는 제주의 야망도 윤빛가람의 마음을 끌어당긴 걸로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윤빛가람이 K리그에서 이제 고액 연봉자로 분류되는데 일정 부분 삭감을 선수 본인이 감수하고 이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상당한 금액인데 제주가 그 정도로 투자할 의지가 있었고 남길 감독도 윤빛가람 채용준으로 새로운 중원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이야기 한 김에 아예 제주를 좀 더 털어보겠습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초반은 전북, 울산이 아닌 제주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쉽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놓친 제주가 제대로 칼을 갈았습니다. 뭐 아침 갈 줄 알고 돈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 제주가 강등되고 나서 새 판을 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3년간은 어느 정도 지원이 약속이 됐거든요. 작년에는 사실 여러 상황이 좀 맞물리면서 기대만큼 영입이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남길 감독이 승격 공신에 대해서 좀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올겨울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좀 다음 시즌 제대로 해보자고 일찌감치 좀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요. 올해가 그 3년째 되는 시즌이거든요. 제주가 일찌감치 움직임이 시작된 이유는 뭐냐? 예전부터
처음부터 데려오려고 한 선수들한테 그냥 과감하게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태현 선수, 만 기자가 단독을 했었죠. 안태현 선수 지난 여름부터 노렸던 선수인데 현금 선수를 생각하는 다른 구단과 딱 달리게 현금을 베팅해서 데려왔죠. 여기에 뭐 아직 발표하지 않은 최영준도 사실상 확정지었는데 남길 감독이 지난 겨울부터 최영준 선수 노렸다는 건 뭐 엄청 많이 얘기했죠. 네, 너무 네.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전북과 협상 테이블 차렸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즌이 마감이 되기도 전에 협상을 시작해서 거의 그 무렵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지금 이적 시장 생각하면 엄청난 이적료로 품었고요. 뭐 최영준이 군대에 갈 거라 생각한 대체자로 이창민의 대체자로 영입된 건데 이창민이 상무 탈락하면서 상황이 꼬였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창민이 또 K4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린 대로 또 윤빛가람까지 품으면서 중원 뎁스 유지했고요. 변수가 있긴 한데 이창민이 만약에 연기가 좀 된다? 그럼 이창민, 최영준, 윤빛가람이라는 엄청난 중원이 완성되는데 남길 감독이 지금까지 3-4-3 그러니까 중앙에 투미드를 쓰잖아요. 이거를 3미들로도 좀 바꿀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진짜 전북 울산을 뛰어넘는 중원이 완성되는 정도거든요. 여기에 좀 제주 남은 과제 어디냐? 오른쪽 날개 센터백 저희가 지난 프롤로그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른쪽 윙포워드는 무조건 지금 외국인 선수를 가겠다. 지금 국내 선수도 보는데 K2에서 지금 굉장히 잘했던 오른쪽 날개가 링크가 좀 됐었는데 이 선수뿐만 아니라 좀 외국인 선수 뭐 제르소에 버금가는 선수 좀 하려고 그러고요. 센터백은 지금 제주의 약점이 높이를 더해줄 수 있는 선수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선수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뭐 울산의 임종은, 강원의 임채민 같은 선수들이 후보군이었는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남길 감독이 지금 가능하면 골키퍼도 조금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표현했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 2-3 트레이드입니다. 대전의 이지솔, 김동준 그리고 제주의 이창근, 권한진, 진성욱이 현재 협상 중입니다. 일단 최종 완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림만 놓고 보면 양측 모두 괜찮아요. 예, 제주도 이 알짜 선수들을 데려오고 대전 입장에서도 이창근, 권한진, 진성욱이면 K2에서는 거의 탑급 자원, K1에서도 탑급 자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대전 쪽에서 조금 더 지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선수가 됐건 연봉이 됐건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대전이 보낸 선수들이 팀의 확실한 중심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제주 쪽에서 이걸 어떻게 해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야기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딜까지 완성이 되면 제주는 제르소, 주민규, 외국인 정우재, 최영준, 윤빛가람, 안현범, 이지솔, 김경재, 김호규 이로 이어지는 골키퍼 김동준 초막강 베스트 라인업이 완성이 됩니다. 외국인 카드가 또 여러 개 있거든요. 자화도 선수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름 보강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제주는 다음 시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볼만 찬설 해봤습니다. 뭐 떡밥 하나 가야겠죠. 지방 구단의 국대급 수비수가 수도권 팀으로 임대를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아, 임대. 네. 포인트 잡고요. 저도 하나 던지겠습니다. 아까 공격수 얘기가 맞물리는데 2부 지방 구단의 대형 공격수가 내년에도 K리그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같은 팀이 아니라 같은 리그의 수도권 구단으로 옮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얘기인 것 같다. 하이트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 네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